사람에 대한 예의만 없는 줄 알았더니 음식에 대한 예의도 없구만. 멀쩡한 장정한테는 죽사발 한 그릇에 달랑 간장 종지 하나 얹어주고, 다 늙은 꼬부랑 영감탱이는 혼자서 맛난 고기 쳐드시고, 그게 영감이 말하는 음식에 대한 예의요?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그렇지 이렇게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지 영감탱이? 이놈이 사람인 녀석이 맞더냐? 뭐라고? 응? 아무리 회복력이 좋아도 이리 빨리 상처가 아물 수가 없는 법이야. 이놈 필시야. 이 사람 놈이 아니랬다. 말 조심하쇼. 자꾸 내 성질 건드렸다간 장유유서고 나발이고 그냥 확 들이받는 수가 있습니다. 내 빗자루 끝에도 미치지 못할 녀석이 이 뜨벌뜨벌 이 주둥아리만 살았구나. 나 진짜 이 빗자루 두 동강이 냅니다. 예? 에, 한번 해보구나. 그리 할 수만 있다면 나 여기 있는 닭 한 마리 전부 다 네가 먹어도 좋다.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. 나 먹을 거 앞에서 인정사정 안 봐주거든. 젊은이 말이 많구나. 뭐 하는 게냐? 이 두 동강 내겠다는 빗자루가 아직도 내 손 안에 있지 않느냐? 영감되기 대체 정체가 뭐요? 부엌대기 공달 선생이시다. 그냥 부엌대기가 아니잖아. 진짜 정체가 뭐냐니까? 아, 또 다른 직함으로는 이 무용도관의 사군자 중에 하나, 일명 이 대나무의 표식을 가진